고돌이 썰툰. 호돌이의 사이다툰. 사람들이 별로 없는 지하철을 탔을 때입니다. 다음 역에서 어떤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아저씨가 조금 지저분한 차림으로 어떤 20대 초반쯤 보이는 여자 옆에 앉았습니다. 근데 그 여자가 겁에 질린 표정을 하더니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. 그러더니 아니 아저씨는 뭔데 내 옆자리에 앉고 난리야. 진짜 더러워 죽겠네. 아 병균 옮아서 병 걸리면 어쩔 거예요. 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다그치더라고요.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여자를 쳐다봤죠. 근데 아저씨가 죄송합니다.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아저씨가 죄송하다고 했더니 우리나라는 이래서 문제야. 이런 사람들은 지하철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? 라고 막말을 하더라고요. 그때 아저씨가 막 울더라고요. 근데 그 여자 옆에 어떤 아줌마랑 꼬마애가 있었는데 그 꼬마애가 하는 말이 그럼 누나는 깨끗해요? 뭐? 너 뭐라 했어? 누나는 깨끗하냐고요.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. 장애인이고 좀 지저분하면 어때요? 같은 사람인데 이게 어디서 까불고 있어? 하니까 꼬마가 갑자기 제가 보기엔 장애인을 욕하는 그런 사람이 더 모자라 보이는데요? 하니까 그 여자가 시끄러워! 어린 게 뭘 안다고. 그때 반대편 좌석에 앉아있던 어떤 고등학생 두 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으아 엄청 못생긴 여자가 내 반대편 좌석에 앉았다. 얼굴도 먹다 버린 참치같이 생긴 게 지하철을 타다니 저 여자 진짜 미쳤나봐. 우리나라는 이래서 문제야. 저런 인간들이 성인이랍시고 저런 소리하니 욕을 먹지. 라고 말했더니 그 여자가 울면서 다음 역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내리더라고요. 다른 사람들이 그 꼬마랑 고등학생한테 박수 쳐주고 장애인 아저씨가 막 고맙다고 하고 참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.